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인생 서재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입니다. 저자인 스키 도시아키는 1960년 도쿄 출생으로 심리학 전문가이다. 전문 분야는 자기의식의 구조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으며 자존감과 인격 형성 등을 연구해왔다. 그토록 다짐나고 노력해왔는데 왜 인생은 바뀌지 않을까?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 실패한 적은 없는가?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등록했지만 흐지부지된 적은 없는가? 일이 잘 풀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꼬여버린 적은 없는가? 아무리 성공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어도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계속 실패해온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고 소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소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각본을 써놓고 그 각본대로 살기 때문이다. 인생 각본은 한마디로 인생 예언서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의 예언서에 따라 움직인다. 나는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스스로 쓰는 셈이다. 항상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쓰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이다.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성격은 고정관념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먼저 행동을 바꾼다. 성격에 따라 행동이 규정된다면 행동이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인간의 성질에 따른 것이다. 어떤 행동을 강제로 하면 자신의 내부에서 네가 맞도록 나는 이런 인간이다라는 식의 고정관념이 제멋대로 생겨난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과감하게 행동해보자. 그리고 자기 행동을 제약하는 마음속에 다양한 금지령을 몰아내자. 행동을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면을 바꿔간다. 성격은 행동 뒤에 따라온다.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발언하고 나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되며,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발언하고 나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된다. 즉, 본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점점 본심처럼 되어간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예전에 중국의 한 창업자가 프리젠테이션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똑같은 옷을 입고 행동과 제스처까지 따라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를 단순한 흉내쟁이라며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척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내면을 바꿔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한다. 누군가를 따라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어느새 내가 그 모습이 그려진다고 믿게 된다. 또한 복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나폴레옹은 사람은 복장에 걸맞은 인간이 된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말끔하게 턱시도를 빼입고 집안에서 빈둥대기는 어려운 일이다.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진지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싶다면 복장부터 바꾸는 것이 좋다.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주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잘 닦인 구두를 신는다. 이렇게 차림새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서서히 달라진다. 김이자의 앉아 나를 읽는 시간을 가지자. 사람은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천성적으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출발점의 고정관념일 뿐 별다른 근거는 없는 생각이므로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생 각본을 고쳐 쓰는 일도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틀을 손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 방법은 기니자라는 심리치료 방법이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음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왠지 꺼려진다. 자꾸 지각을 하게 된다. 등이 대표적이다. 심리학에서는 어른이 돼서도 어린 시절에 자신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말한다. 마음속에 있는 어린 자신을 내면 아이라고 부른다. 어른이 되어 현실에서는 어린 자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영원히 어린 자신이 살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생긴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매번 꾸중만 듣고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밖에서 놀고 싶었는데 금지당하고 학원에서 공부만 해야 했을 때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기분이나 괴로웠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상처를 입은 내면 아이로 남게 된다. 그 상처 입은 내면 아이와 대화하고 상처를 치유해주면 인생 각본을 고쳐 쓰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작업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는 것이 좋다. 먼저 의자를 두 개 준비하자. 의자에 앉은 자신의 맞은편에 또 다른 의자를 놓고 그곳에 어린 시절에 자신이 앉아 있다고 상상한다. 그런 다음 1인 2역의 연극을 하듯이 대화를 진행한다. 빈의자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스스로에게 털어놓는다. 그러면 상처를 입었던 내면의 자아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연극에 비유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부모, 자식, 배우자, 직업 등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역할놀이의 연장선상에서 나라는 극단이 공연하는 연극일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이라면 어차피 역할놀이잖아 라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고민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무작정 역할을 내팽개치고 자유를 찾아 떠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 않은가. 그저 한 가지 역할에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속박당하지 말라는 얘기다. 내가 나의 역할을 연기하는 역할놀이를 하고 있다면 상대 역시 역할놀이를 하는 셈이다. 어차피 역할놀이를 하는 연기자와 연기자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인지이다. 전쟁 중에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인생 서재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입니다. 저자인 스키 도시아키는 1960년 도쿄 출생으로 심리학 전문가이다. 전문 분야는 자기의식의 구조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으며 자존감과 인격 형성 등을 연구해왔다. 그토록 다짐나고 노력해왔는데 왜 인생은 바뀌지 않을까?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 실패한 적은 없는가?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등록했지만 흐지부지 된 적은 없는가? 일이 잘 풀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꼬여버린 적은 없는가? 아무리 성공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어도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계속 실패해온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고 소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소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각본을 써놓고 그 각본대로 살기 때문이다. 인생 각본은 한마디로 인생 예언서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언서에 따라 움직인다. 나는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나는 운이 좋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스스로 쓰는 셈이다. 항상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쓰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이다.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성격은 고정관념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먼저 행동을 바꾼다. 성격에 따라 행동이 규정된다면 행동이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인간의 성질에 따른 것이다. 어떤 행동을 강제로 하면 자신의 내부에서 네가 맞도록 나는 이런 인간이다라는 식의 고정관념이 제멋대로 생겨난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과감하게 행동해보자. 그리고 자기 행동을 제약하는 마음속에 다양한 금지령을 몰아내자. 행동을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면을 바꿔간다. 성격은 행동 뒤에 따라온다.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발언하고 나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되며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발언하고 나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된다. 즉, 본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점점 본심처럼 되어간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예전에 중국의 한 창업자가 프리젠테이션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똑같은 옷을 입고 행동과 제스처까지 따라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를 단순한 흉내쟁이라며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척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내면을 바꿔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한다. 누군가를 따라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어느새 내가 그 모습이 그려진다고 믿게 된다. 또한 복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나폴레옹은 사람은 복장에 걸맞은 인간이 된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말끔하게 턱시도를 빼입고 집안에서 빈둥대기는 어려운 일이다.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진지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싶다면 복장부터 바꾸는 것이 좋다.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주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잘 닦인 구두를 신는다. 이렇게 차림새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서서히 달라진다. 기미자에 앉아 나를 읽는 시간을 가지자. 사람은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천성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출발점의 고정관념일 뿐 별다른 근거는 없는 생각이므로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생 각본을 고쳐 쓰는 일도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틀을 손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 방법은 기미자라는 심리치료 방법이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음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왠지 꺼려진다. 자꾸 지각을 하게 된다. 등이 대표적이다. 심리학에서는 어른이 돼서도 어린 시절에 자신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말한다. 마음속에 있는 어린 자신을 내면 아이라고 부른다. 어른이 되어 현실에서는 어린 자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영원히 어린 자신이 살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생긴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매번 꾸중만 듣고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밖에서 놀고 싶었는데 금지당하고 학원에서 공부만 해야 했을 때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기분이나 괴로웠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상처를 입은 내면 아이로 남게 된다. 그 상처 입은 내면 아이와 대화하고 상처를 치유해주면 인생 각본을 고쳐 쓰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작업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는 것이 좋다. 먼저 의자를 두 개 준비하자. 의자에 앉은 자신의 맞은편에 또 다른 의자를 놓고 그곳에 어린 시절에 자신이 앉아 있다고 상상한다. 그런 다음 1인 2역의 연극을 하듯이 대화를 진행한다. 기미자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스스로에게 털어놓는다. 그러면 상처를 입었던 내면의 자아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한편의 연극에 비유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부모, 자식, 배우자, 직업 등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역할놀이의 연장선상에서 나라는 극단이 공연하는 연극일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이라면 어차피 역할놀이잖아 라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고민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무작정 역할을 내팽개치고 자유를 찾아 떠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 않은가. 그저 한 가지 역할에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속박당하지 말라는 얘기다. 내가 나의 역할을 연기하는 역할놀이를 하고 있다면 상대 역시 역할놀이를 하는 셈이다. 어차피 역할놀이를 하는 연기자와 연기자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인지이다. 전쟁 중에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